이 유앙겔리온의 단어의 그 유래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예전에 있는데요. 주전 490년경에 페르시아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마라톤 평야에서 전투를 벌이던 이 아테네 군사들은요, 그 당시 절대 열세예요. 이게 이길 수가 없는 그 상황인데 그 아테네 군사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가지고 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둡니다. 그 당시 아테네 시민들은 이 전투 결과에 막 가슴을 졸이면서 이 결과를 기다리는 거예요. 왜냐하니까 그 당시 전쟁에서 패하면은 그 패한 나라 사람들은 노예로 전락하게 되니까 자기들의 운명이 걸려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 전투가 어떻게 되느냐고 노심초사 지금 기다리고 있던 그런 상황이니까 한 병사가 이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를 사적을 다해 달려갑니다. 그리고는 사적을 다해 달려가가지고는 한마디로 외쳐요. 우리가 승리했습니다. 우리가 이겼습니다. 그 한마디를 선포하고는 쓰러져 죽습니다.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명이 있다. 우리는요, 이 젊은 병사예요. 우린 메시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. 모두가 다 절망하고 모두가 다 한국교회 끝났다 그러고 모두가 다 이제 희망 없다 그러고 모두가 그렇게 우울해 쓰러져 가고 있을 때 우리는 유앙겔리온, 이 기쁜 소식, 굿뉴스. 저는 이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막 전율을 불태우게 되더라고요. 어떤 경우라도 내가 좌절하지 않을 것이다. 좌절했다가도 회복이 될 것이다. 왜? 나에게는 이 병사가 가진 사명이 있거든요. 이 굿뉴스를 전해야 되거든요. 제가 절망해가지고 우울증 걸려 죽어버렸다, 이것만큼 불경한 종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힘을 내는 거거든요. 어제 절망했는데 오늘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만드는 이 아르케,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르케의 복음.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로마서를 함께 살펴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이 아르케의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는 끝내시면 안 됩니다. 그 경험한 아르케를 가지고 선포해야 돼요. 그 로마 병사, 그 아테네 병사처럼 우리가 승리했다고, 예수 그리스도님이 승리하셨다고, 우린 이렇게 절망하고 넘어지지 않는다고.